십지가 잘 닦는 바라밀이 뭐라고 했죠? 한문으로 지바라밀 그럽니다. 지. 그래서 번역은 지혜로 하시면 돼요. 지바라밀을 제일 잘한다. 육바라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보시지계 인욕정의 선정 지혜 이게 다예요. 이거를요. 팔지가 되면 뭐죠? 아 칠지가 되면 방편바라밀이란 게 뭘까요?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잘 쓴다예요. 그럼 팔지는 뭔 바라밀을 잘했죠? 서원바라밀. 원을 잘 세운다. 육바라밀을 진심으로 잘하기를 원을 세웠다는 건데 뭔 소리냐? 원은 그 전부터 세웠는데 원바라밀은요. 이제 에고의 사심이 떨어져 나가고 육바라밀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육바라밀 원대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닌다 하는 거. 성령의 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내 원보다 이제 양심의 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거를요. 이거를 본원이라고 합니다. 본원. 본래의 서원이라는 게 불교에서 흔히 말할 때 본래의 서원 그러면 부처되기 전에 보살 때 닦았던 원이에요. 내가 부처되면 뭐가 되리라. 아미타불 원이 있죠. 내가 부처가 되면 중생들 어떻게 구제하리라. 그 원이 새겨져 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계속 그 인과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원의미는요. 이때 본원은요.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니고 양심의 원이에요. 양심이요. 즉 본원 그러면 양심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반에 들어가서 쉬고 싶어도 안에서 본원 때문에 양심의 원 때문에 여러분이 쉴 수가 없어요. 열반에 들어가려고 딱 했더니 나 혼자 중생이 못 들어가는데 너 혼자 들어가? 이게 양심의 소리가 나죠.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보살은요 죽으나 사나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영원히 성불하지 않고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왜 나왔냐. 여기서 성불이나 열반은 초기 불교식 개념이죠. 개체성의 소멸. 왜 이게 이거를 거부하게 됐느냐. 나 혼자 들어가 있기에는 양심이 찜찜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양심의 찜찜함을 뭐라고 하냐. 지금 본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본래 원이 그렇게 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보살이. 그럼 그 원은 내가 마음대로 세운 원이면 원 바꾸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원의 핵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중에 양심의 명령 때문에 원을 세우게 된 거를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과거의 본원인데 본원의 본질은 과거에 세웠다가 아니에요. 그게 양심의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온 우주에 한 명이라도 괴로움을 겪으면 가서 풀어주고 싶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우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고 못하는 사람 하게 하고 힘든 사람 가서 위로해 줘야 되고 힘내라고 응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원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이 우주에서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이제 자리 이타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원이 진정으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팔찌 때. 팔찌 전에는요. 에고의 때가 많이 묻었는데 팔찌 되니까 육바라밀이 진짜로 나를 끌고 가더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바라밀이에요. 다 지금 방편원. 그럼 구지는요. 력바라밀. 육바라밀 하는 힘이 탁월해졌다는 거예요. 십지는요. 지바라밀. 육바라밀이 전지전능해졌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쓰는 게 전지전능해졌다. 자 이해되시죠 이제. 육바라밀만 알면 확장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바라밀은 육바라밀의 확장판입니다. 그런데 그럼 결국 이 지혜는 어떤 지혜겠어요? 육바라밀의 지혜라는 게 뭘까요? 육바라밀이 뭐를 잘 알려고 그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갈까요? 어디로 가라고? 자리이타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리이타. 육바라밀의 본원. 본원 그러면 무조건 자리이타 이러면 돼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상구보리의 지혜는 뭐가 필요하죠? 수용범락지. 진리의 즐거움을 수용하는 지혜. 즉 진리를 정확히 알아보는 지혜. 이건 여러분 혼자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리 쪽이에요. 자리. 상구보리는 여러분 혼자 재미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 누구한테 남한테 베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즐거운 걸로 끝나진 않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 혼자 즐거워요. 여러분 삼매에 들어서 진리 깨치고 환희심에 빠져있으면 여러분 혼자 재미있지 뭐 남들 재밌나요? 여러분이 먼저 그 진리를 수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요.
성숙 유정지. 유정은 중생이죠. 일체 중성을 성숙시키는 지혜를 얻게 돼요. 자, 보세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자리 이타를 나눠보면 자리는 보통 반야 지혜고요. 이타는 방편이나 자비 그럽니다. 자, 이 말도 맞는데 보세요.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제가 흔히 반야바라밀 이쪽은 나머지 다섯 바라밀 그런데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여기도 육바라밀이에요. 여기도 반야가 있어야 돼요. 반야 없이 어떻게 중생을 이롭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반야는 예, 나 혼자 진리를 즐기는데 예, 쪽에서 반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이 반야는요. 방편을 지혜롭게 잘 쓰게 하는 걸 돕는 반야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야를 두 개를 찢어놓은 겁니다. 그 반야가 제대로 완성된 게 지혜니까 지금 육지보살이 닦는 반야바라밀에 더 이제 확장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육지보살의 반야의 핵심은 뭐였죠? 아공복공이었어요. 아공복공, 구공. 일체의 공성을 깨치는 데 더 초점이 있었다면 십지의 지혜바라밀은 예, 진리를 원만하게 이해하고 그 진리를 이용해서 남을 이롭게 해주는 데 쓰는 그치. 이제 이 방편까지 다 고려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반야 방편으로 굳이 나누면 자리 이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은 자리 측면에서는 수용 범락지, 진리의 즐거움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스스로 깨칠 수 있는 그리고 성숙 유정지,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걸 다 깨친 지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 이렇게 억지로 나누면 근본 원리 보편 그걸 원만하게 다 꿰뚫어봤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진리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랑 보편 법칙밖에 없으니까 근본 원리를 체득하고 보편 법칙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런 그 지혜죠. 그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둘로 굳이 나눠보면 딱 이렇게 매치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두 개씩 나눠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 안에 다 들어있고 자리와 이타 안에 다 들어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예, 그 반야와 방편 안에 다 들어있고 반야, 공을 이해하는 거죠. 보통 반야바라밀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지금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잘 쓰는 지혜까지도 여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 지혜바라밀에는. 그러니까 방편을 잘 부려서 중생을 돕는 것까지도 그것도 다 지혜로 하는 거니까 다 포괄해서 육바라밀 전체가 지혜인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지혜바라밀 입장에서는 육바라밀 전체가 지혜인 거예요. 반야로 보시를 하고 반야로 인욕을 하고 반야로 지계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야라는 건 절대계를 이해하는 이쪽은 절대계의 강조를 두고 있지만 현상계를 부리는 거 경영하는 것도 다 반야로 하니까 결국 그런 의미에 이제 아주 그 넓은 의미의 반야를 지금 지혜바라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랑 같아요. 같은데 안에 그 강조하는 점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수용범락지에서는 반야바라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성숙유정지는 나머지 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써서 나머지 바라밀을 지혜롭게 완성시키는 거 거기까지 관여되는 모든 반야를 다 통틀어서 지금 지혜바라밀하고 이름을 좀 바꿔서 불렀습니다. 반야바라밀하고 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지금 좀 약간 그 다른 입장에서 설명한 것뿐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지혜바라밀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일체법의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을 꿰뚫어 알았다. 현상계의 모든 중생의 근기를 꿰뚫어 알았다. 이런 정도의 지혜가 십지에서 강조되는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매 경지마다 일어나는 거니까 십지가 알아야 할 지혜는 육바라밀 쓰는 데 있어서 완전히 자유가 왔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자유가 왔다.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 보편 법칙을 다 꿰뚫어봤다 하는 것에서는 수용 범락지죠. 이해되시죠? 내 입장에서 육바라밀의 보편 원리, 근본 원리 보편 법칙, 즉 출세간의 지혜, 세간의 지혜가 다 내 안에 이미 밝혀졌다 하는 그게 너무 기쁠 거 아닙니까? 수용 범락지죠. 자리. 이타. 그걸 써서 뭐 합니까? 중생 구제하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그 전지전능을 실제로 부려서 중생을 돕는 거는 성숙 유정지. 성숙 중생지죠. 유정은 중생이니까.
이렇게 둘로 나눠보면 재밌죠. 그런데 기준은 조금씩 달라요. 둘로 나눌 때 절대계와 현상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요 기준이 다른 거죠. 절대계와 현상계로 나누면 근본원리와 보편법칙이고, 내 거 남의 거로 나누면 근본원리 보편법칙이 통해서 내 거 그걸 남한테 베풀 때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고, 기준만 살짝 달라지지 두 개씩 나누면 설명이 좋죠. 상고보리 그러면 내가 보리 깨쳤다 할 때 꼭 절대계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계 현상계 다 깨쳤다는 거죠. 하와중생 실제 그 지혜를 써서 육바라밀을 실제로 잘 실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나와 남으로 나눌 거냐 절대계랑 현상계로 나눌 거냐 해서 그 어떻게 양면을 다룰 거냐는 차이는 있지만 이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들은 또 서로 이렇게 통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원경 10주풀이 보실래요? 관정주. 성인이 되었음을 공표함이, 이게 여기서 왜 갑자기 성인이 나오느냐, 10주의 그 레벨에서요 진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 온전한 사람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완성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됐음을 공표하는 자리, 밖으로 발표하는 게 이제 그런 경지라는 거죠. 10주가 그런 경지인데, 마치 나라의 대통령, 대왕이 나라의 모든 일을 태자에게 맡기는 거, 나누어 맡기는 것과 같고, 저 찰리왕이, 찰리라는 거는 저기 인도말로 크샤트리아입니다. 크샤트리아가 정치 담당하는 왕족이죠. 예, 계급이 정치하는 계급이죠. 그 이외가 이제 종교 담당하는 브라만 계급이 있고, 크샤트리아가 정치 담당하는 계급 아닙니까? 찰리 왕이라는 거는 크샤트리아의 왕이죠. 그 왕, 그쪽의 왕이, 그 계급의 왕이 세자가 장성하자 이마에 물을 붓는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니 이것을 관정주라고 한다. 관정주 설명만 해놨습니다. 10주에서는 이게 관정주다. 이제 밀교적으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됐다. 이제 밀교적 닦음이 이제 온전해졌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풀었냐면, 의성신이니 보신이니 하는 그 있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몸. 몸의 재료는 에너지인데 몸을 뭘로 장식해요? 육바라밀로 장식해야 돼요. 그 몸. 이게 게임으로 치면요, 몸 자체는 뭐로 강하게 만듭니까? 에너지로요. 에너지를 주입하면 몸이 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게임 캐릭터도 뭘 입혀야죠. 장엄하게 하다는 게 그거죠. 엄정 장식이라고 뭔가 이렇게 위험 있게 장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로 장식을 해요? 육바라밀로요. 육바라밀의 아이템을 확보해야 돼요. 레벨마다 1레벨은 보시 아이템, 2레벨은 지게 아이템 이렇게 하나씩 확보해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아이템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보신을 그렇게 만듭니다. 에너지를 주입해서 육바라밀을 닿게 만들어서 그 보신을 만들기 때문에 보신에서 심리적 장애가 제거돼서요. 에너지 하드웨어죠. 에너지 몸은 만들어졌는데 내면에 육바라밀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부정환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환신, 아직 더럽다, 때가 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정환신이 될 때 7지, 8지 보살을 지날 때 심리적 장애를 제거해요. 아집의 방해를 막음으로써 육바라밀 구현에 문제가 없어지게 만들면 심리적 장애를 제거했다 그러고, 이제 굳이 10지까지 오면요 지적 장애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적 장애까지 제거했다. 보신에서 지적 장애를 제거하고, 그러면 지적 장애를 제거했다는 건 뭘 얻었다는 얘기죠? 열애의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열애의 지혜. 일체지, 일체종지 다 괜찮아요. 아무튼 그 출세간, 세간을 다 아울러서 지혜를 증득했다. 광명해진 보신이 절대적 공성과 하나로 합하는 경지. 이 광명한 보신이라는 건 여전히 에너지고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몸 아닙니까? 내면에 있는 청정한 법신, 공성과 이 안팎이 투명해지게 닦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청정해져요. 그래서 지적 장애까지 제거해서 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보신으로 지금 청정해졌다.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광명해진 보신이 절대적 공성과 하나로 합해진다. 이런 표현도 알아두셔야지. 이게 밀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직책을 물려받은 존재가 되었다. 부처를 계승해서 전지전능해졌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상대적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상대적인 전지전능을 이뤘다.
그전 중생들한테는 하느님인데 진짜 하느님에 비하면 또 중생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능가경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능가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능가경이랑 뭐가 좀 달라요. 능가경은 12지입니다. 12지. 그러니까 보세요. 화엄경은 구지보살이 십지보살 될 때 관정의식을 치러요. 여기 화엄경 스토리입니다. 화엄경. 능가경은 어떨까요? 십지보살이 관정의식을 치르면서, 이게 11지죠. 관정의식을 치르면서 관정의식을 통해서 12지 부처가 돼요. 예, 이해되시죠? 십지보살이 관정의식을 치르면서 때를 벗고 부처로 등극해요. 다르죠. 그런데 관정의식에 대한 설명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화엄경은 아무튼 십지로 본 거예요. 십지가 끝이라고 본 거예요. 능가경은 십이지 가야 끝난다고 본 거고, 예, 결국에 실상은 비슷해요. 실상은 비슷한데 레벨이 다르다고 보니까 능가경에서 묘사하는 묘사가 더 세죠. 예, 부처에 대한 묘사가 더 세지만 결국은 화엄경식으로 십지라고 보는 게 맞고 비로자나부라고는 차이가 있다. 능가경 한번 보시죠. 달마조사가 제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제자한테 이렇게 이것만 공부해라. 경전 중엔 이게 제일이다 하고 전해준 게 능가경입니다. 그래서 달마종을 능가종이라 그래요. 이걸 누가 틀어버렸느냐? 내려와서 육조 해능이 금강경으로 바꿔버립니다. 능가경을 공부 안 시키고. 그래서 육조 해능의 스승이 안타까워요. 한탄해요. 능가경 이게 전해져야 되는데. 능가경에는 이런 십이지 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육조 해능은 뭐가 문제냐? 금강경만 강조하죠. 금강경은요, 단박에 내려놓으라는 얘기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일주보살 가기는 좋은데 일주보살이 십지까지 가는데 그 과정은 소략합니다. 금강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자세히. 따지고 보면 통하는데 자세히 안 나오니까 달마조사가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보다 능가경을 보라고 한 건데, 육조 해능이 볼 때 능가경을 공부하면요 12지까지 가느라 지쳐요. 바로 부처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12지 된 뒤에나 부처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육조 해능 입장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한 생각 돌리면 바로 부처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가경을 강조 안 하고 금강경만 강조한 거예요. 금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을 몰라 하고 내려놓으면 바로 부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강경은요 오히려 입문이고, 능가경이나 대승기신론, 화엄경이 이제 그 진리에 입문한 뒤 어떻게 닦는지는 거기에 소상합니다. 능가경이 특히 소상해요. 맷지에 뭔 일라고 이런 거 잘 써놓은 게 능가경인데, 그게 달마조사가 강조한 건데, 그럼 달마조사는 레벨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근데 육조 해능에 와서는 이제 레벨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것처럼 됐고, 그런데도 거기서요, 거기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육조 해능 밑에 하택 신혜란 존재는 단박에 일주보살이 돼서 도노하고 그 뒤로 점차적으로 레벨 올리자는 도노 점수론을 주장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도노만 강조해서 하택 신혜가 아주 이단이 돼버립니다. 육조 해능 그 가풍에서는 도노한 뒤에 점수를 또 해야 된다는 것에 다 반발해서 하택신혜를 아주 이단시해버린데, 지금 우리가 아는 육조단경은 하택신혜 쪽에서 만든 겁니다. 자기가 칠조라는 얘기를 하려고 육조를 강조한 거예요. 육조단경 자체도 하택신혜 쪽에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정통성을 얘기하기. 그래서 칠조라고 해요. 하택신혜는 스스로를. 그래서 칠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칠조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육조에서 끝나는 거고 칠조는 없다 하고 하택신혜를 무시하고 한 방에 부처된다는 얘기만 그 뒤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에 들어왔는데, 그게 성철스님이 강조한 게 하택신혜를 비판하는 쪽이고, 하택신혜 가르침이 내려오던 게 보조진우한테 내려와가지고 하택신혜 그 밑에서 규봉정밀 스님이 도노 점수론을 정리를 잘 해놓으니까 그게 그대로 보조진우란 수신결의 내용이 들어와 있다가 경원이, 만공인이 다 수신결로 했습니다. 도노 점수를 했는데 이 땅에서 도노 점수가 만연해 있다. 이건 하택신의 종자다. 다 몰아내야 된다 해서 들고 나온 게 성철스님이, 한국스님이 도노 한 방이면 끝이지 도노 이후 또 닦는 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불교 조계종이
최근에 와서 돈어 돈수 이론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100년 안에, 지금 100년 안에 일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다시 돈어 점수로 주장하는 겁니다. 돈어 점수로 다시 틀어놔야겠다. 요거 안 틀어놓으면 이거 공부자 다 끊어진. 왜 문제인지 아세요? 6조 해능은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한 방 깨치면 일주보살 들어가는 거를 한 방 깨치면 부처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은 잘못돼서 한 방 깨치면 12지가 된다고 강조하는 이걸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절대 중국에서는. 깨치면 12지가 된다가 돼버리니까 중국에서 선사들 중에도 과격한 분들만 그런 주장하신 분인데 그게 정법인 양 지금 들어와가지고 더 그게 그 부분이 더 이제 제가 볼 땐 더 문제 갖게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이제 오메이련이 뭐니 화두 이론하고 결합되면서 중국은 그런 이론이 없는데 결합되면서 그 레벨과 화두가 결합해버려가지고 꿈속에 화두 있으면 칠지보살이 돼버립니다. 바로. 여러분 화두하다 주무시면 꿈에 화두 있을 때 있어요. 그거만 되면 여러분 칠지라는 겁니다. 이론이 이제 막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론된 이론은 이 경전에 나오는 이런 보살들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이론대로 공부하시면 보살 못 나옵니다. 지난 50년간 무비스님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대강백이시죠. 무비스님이 내가 50년간 지켜봤는데 가나선에서 깨달은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죠.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구현하셔야죠. 달마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능가경 공부해보세요.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진. 근데 전체 스토리가 나와요. 아, 6조 해능은 되게 부분적인 걸 강조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것도 방편으로는 좋은데 방편은 항상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맞게 처방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니까 정법을 알아야지 방편도 이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스토리부터 되게 셉니다. 요 한마디가 진짜 센 말이에요. 대승경전을 만들 때 제가 이걸 보고 많이 이해했어요. 대승보살들이 고민 진짜 많이 했구나. 뭐냐. 석가모니 불교랑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초기 불교랑 대승불교는 완전히 궤가 다른 사상이거든요. 지금 이걸 합치려는 분들 많아요. 초기 불교의 발전이 대승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특징은 뭘까요? 참나를 철저히 부정합니다. 초기 불교의 무아론이 그대로 대승에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논리로 금강경인이 이렇게 대승불교 풀어버리면요. 싹 초기 불교식이 돼요. 결론은 뭐냐? 참나는 없고 오온만 돌아가고 있다는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승은 그런 주장하는 그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오로지 참나가 있고 참나 안에 있는 육바라밀을 끌어내는 것만 연구하는데요. 비로자나불을요 기독교처럼 비로자나불을 하느님으로 보고 비로자나불의 분신이 돼서 대리인이 돼서 이 땅에서 어떻게 도를 펴고 다닐 건가만 연구해요. 기독교랑 더 가까워요. 초기 불교보다 대승불교는 대놓고 그래요. 힌두교나 기독교에 가깝다고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 초기 불교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4주 안에 빨리 헤어져라. 이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설픈 대화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독이 돼요. 상대방을 전혀 이해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할수록 꼬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종교를. 따로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고 연구하시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는요. 초기불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되니까 자, 석가모니가 어디서 성불 했죠?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 하시지 않았나요? 그럼 여기는 어떤 세계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욕계입니다. 예, 물질 꼭 물질계만은 아닌데 물질이 강해서 욕망 탐욕이요. 탐욕이 극성한 세계예요. 색계는 벌써 색계 그러면요. 욕망이 정화된 세계입니다. 기본적인 선정은 다 들어간 사람들이 사는 세계예요. 욕망이 정화됐지만 형체는 다 있는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디 있겠어요? 천국이나 극락은 색계에 있어요. 무색계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정신사고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세계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의 세계를 구분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유형의 세계의 제일 꼭대기는 천국, 제일 천국은 색계 구경천이에요. 색 구경천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제일 끝내주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락 아미타불이 사는 극락을 묘사할 때 삼계 밖에 있다고 하면서도 묘사할 때 뭐로 묘사해요? 연못은 안엔 칠보가 막 있고 길은 막 보석으로 길이 나 있고 그럼 새 구경천이에요. 묘사가 새 구경천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짜장면 안 먹었다고 하는데 입에 짜장이 막 범벅이 돼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 구경천 아닌데요. 우리는 삼계 밖인데요 라고 하는데 묘사가 다 색이에요. 이해되시죠? 다 색이에요. 그럼 그거 당연히 색계죠. 대승불교도 좀 황당한 주장을 잘해요. 삼계 밖에 있대요. 그런데 막 보석이 있고 뭐가 있고 말이 안 되죠. 색계예요. 자, 욕계, 색계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욕계에서 성불 하셨죠. 자, 초기 불교 이론은요. 욕계 중에 도솔천이라는 하늘에서 거기에 뭐죠? 이제 한 생만 더 살면 부처 될 보살들. 일생 보처 그 보살 보살자. 한 생이 더 필요한 보살들이 여기 있다가 도솔천에 안쪽에 있다가 지금 미륵보살도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욕계에 내려와서 성불한다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열반의 세계로 사라져버려요. 진짜로 삼계 밖으로 사라져버려요. 초기 불교 이론입니다. 그럼 미륵보살도 여기 있다 내려와서 삼계 밖으로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대승의 이론은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승 지금 이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욕계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고 대승경에서는 색 구경천에서 때를 벗고 벌이를 얻는 것인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뭐라고 둘러대는데 본질은 이겁니다. 충돌난다는 거예요. 대승의 이론은 어때요? 자, 십지가 지금 관정의식 받고 부처로 등극하잖아요. 성불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십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색구경천의 왕이거든요. 색구경천에 있어야죠. 예. 이해되세요? 욕계는 그럼 욕계는 어떻게 해요? 욕계에서 나온 지는 팔지 때 이미 나왔어요. 칠지 팔지면 원래 나와요. 그렇죠? 욕계는 태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석가모니는 뭐죠? 칠지 팔지 이상이 여기 욕계에 와서 성불하지 않는다고요. 색 구경천에 들어갈 때 제대로 좌정할 때가 원래 성불할 때예요. 색 구경천에서 성불해요. 그러니까 원래 색 구경천에 제일 어른이 될 때 사실 성불이에요. 그렇죠? 화엄경에서도 색 구경천 왕이 될 때 성불이죠. 십지부살도 색 구경천에 들어가서 그 연화궁이 이제 거대한 연꽃의 가운데 궁전이 만들어져서 거기 딱 좌정하면 온 우주의 부처님들이 빛을 쏴줘요. 정수리에다가. 따끔따끔하겠죠. 정수리에 빛이 쫙 와서 모든 보살들이 찬탄해주는 과정에서 부처로 등극해요. 스토리가 안 맞잖아요. 이 얘기를 그 경전 쓰신 분도 써놓은 거예요. 안 맞다 하는 걸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말에는요. 여긴 두리뭉실 넘어가지만 묘한 게 있습니다. 찾아내보심. 여러분은 절대 못 찾아낼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제 취미다 보니까 능가경에 이 말이 나와요. 오지 육지만 돼도 욕계에서 벗어나서 색구경천 쪽으로 가서 다시 지구에 안 올 수 있다. 오지 육지만 되면. 석가모니를 오지 육지로 본 겁니다. 실제 역사적 석가모니. 이분은 지금 삼계 밖을 간 게 아니라요. 그때 욕계에서 성불했다고 해서 올라간 거는요. 이제 그 색구경천의 세계로 올라간 거죠. 이해되세요? 아, 여기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해되시죠? 경전 쓰신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었어요. 두리뭉실 넘어가지만 제가 그 속을 들여다본 겁니다.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지금. 왜 충돌이 날까?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초기 불교식 이론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욕계에 내려와서 성불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해버린 겁니다. 왜냐? 대승에서 공부해보니까 아니 하다못해 오지 육지만 돼도 의성신이 만들어져요. 보신이 부정한 신이긴 하지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직 부정한 신이죠. 오지 육지가. 그런데 오지 육지만 해도요
지구에서 벗어나서 다시 안 올 수 있다고 능가경에 써 있어요. 그럼 뭔 경우일까요? 능가경에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다른 경전들이나 이런 걸 연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정환신을 갖고 있더라도요, 훈장을 많이 타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공덕을 엄청나게 세우면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보세요. 대령인데 훈장 하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소령인데 막 여기다 뭐 잔뜩 붙여놓은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전쟁에 많이 참가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보살도는 뭐예요? 레벨은 높아도요, 육바라밀을 많이, 공덕 많이 세운 사람이 짱입니다. 그래서 오지, 육지 정도면 몸상으로는 색구경천에 갈 수 있는 몸을 만들었어요. 색구경천에 들어갈 몸이 변혁신이에요. 여기 들어갈 몸을 만들어놨는데, 오지부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보통은 때가 많은데, 거대한 사업을 성공시키거나, 석가모니처럼 어마어마한 사람을 알아만 만들었죠. 이런 경우는 오지, 육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가경에서 오지, 육지의 변혁신을 얻어서 여길 떠난 사람이 없는 오도성이 나는 이 생이 다 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 라고 써놨어요. 능가경에. 그건 사실 그건 석가모니 오도성이거든요. 근데 석가모니라고는 안 하고 아라한들이 이런 소리 하는데 사실은 오지, 육지에 이제 더 이상 지구 안 온다고 하는 소리다. 라고 써놨어요. 능가경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 다른 강의 때 했어요. 그걸 다 읽어드렸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제 상황 아시겠죠? 욕계에서 성불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왜냐? 욕계에서 성불하기 전에 이미 5지, 6지, 7지, 8지 되면은 다 이 색계로 가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색계에서 성불하게 돼 있어요. 색계의 제일 왕이 10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욕계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고 무슨 이유로 색구경천에서 때를 벗고 벌이를 얻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뭔 얘기를 해주냐면 색계의 색구경천에서 성불하는 과정을 설명해줘요. 보세요. 여환산매를 얻어버리면 여환산매 얻으면 이 욕계에 태어나지 않아요. 이제 중생구제하러는 오지만 여기 성불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중생구제하러는 와요. 그렇지만 여환산매가 뭔지 아세요? 일체를요 참나의 작용으로 참나의 환영으로 볼 정도의 그 정신상 경지를 얻은 분이에요. 육바라밀의 인도대로 살아가고 현상계를 볼 때 참나의 작용으로 봐요. 그래서 여환 일체를 환영으로 볼 수 있는 삼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끌려다니질 않겠죠 현상계. 그러니까 여환 삼매를 얻고 이건 팔지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십지를 넘어가면 심왕을 볼 때 이건 참나죠. 아래아식을 말해요. 심왕은 심왕 심소 그럽니다. 자, 심왕에 상대되는 말이에요. 심왕과 심소. 이거는 마음의 작용들이에요. 마음의, 이게 마음의 본체고, 마음의 작용이니까, 본체는 항상 하나예요. 요게 아래아식입니다. 아래아식. 아래아식이고, 참나를 말해요. 참나. 십지를 넘어서 딱 이 아래아식 자리, 참나 자리를 딱 보니까, 생각과 식별이 다 끊어져 버리죠. 십지를 넘어갈 때 이제 십지를 넘어갈 때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마음이 한번 굴러버리면 마음이 한번 굴러서 대원 경지에 머무르게 되면 자 이때가 십일지예요. 자 관정이 언제 들어가냐면 십지가 십지에서 공부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십일지를 지날 때 이제 대원 업을 다 지워버렸을 때 십일지가 되거든요. 엄밀히 나누면. 자, 1대 11지에서 12지 사이에서 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11지. 때가 다 벗겨졌잖아요. 개체성을 초월합니다, 이때는. 이제 뭐냐면, 아래아식의 업보가 싹 청정해졌다는 거예요. 아래아식의 업보가 싹 청정해지면 이제 사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사람이면 다시 때가 끼게 돼 있어요. 청정해져 버렸어요. 10지만 해도 때가 껴 있어요. 그런데 11지에 때를 다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연화궁, 색구경천에 있는 연화궁에 머물면서 환의 경계를 일으키는데 환상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영이 일어나는데 즉 이거는 보신과 화신을 말합니다. 즉 순수 의식이 환영을 일으켜야 새 구경천의 몸뚱이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살 부처 등극할 몸은 필요하니까 환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새 구경천의 몸뚱이는 있어야 되니까. 사실 지금 몸뚱이도 다 초월해버렸는데 몸뚱이를 일으켜가지고 환영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모순이라는 거죠. 개체성이 또 유지되고 있잖아요. 모순이고. 자, 이미 적궁에 머물면, 머무는 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모순입니다. 결국은 화엄 경식으로 보면 십지보살인데, 십이지로 묘사를 하려니까, 개체성을 이제 완전히 떠났는데, 일부러 개체성을 만들어서 이러고 있다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유자재로 공용이 없다. 이거는요, 개체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보살은요, 자기가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참나의 작용, 진리의 작용 그대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인격이 아니에요, 이 존재는. 그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니, 그럼 이거 어떤 존재일까요? 비로자나불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빌면요, 그 중생한테 몸이 나타나거나 보신이 나타납니다. 명상 중에 나타나거나 현실 속에 나타나거나 해서 중생을 도와줘요. 그런데 그게 천백옥 화신이라고 하죠. 온 우주의 중생이 부르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인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굳이 여기 색구경청 연화궁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굳이 거기 몸이 있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체성의 유지란 측면에서 저는 모순이라고 보는데 어떤 이분들이 상상에 상상을 더하고 계신 거예요. 비로자나불인데 인격의 모습, 마음대로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비로자나불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이지 부처라는 게. 그러니 무수한 색깔을 지닌 만이주와 같다. 즉 만이주가요 이렇게 보석인데 보석이니까 다른 걸 비추면 그 색깔을 모습을 나타내 준다고요. 그러니까 거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 아니라 거울처럼 존재하면서 어떤 중생이 뭘 빌면은 그거에 응해주고 어떤 중생이 뭘 빌면 그거에 응해주는 게 자연 법칙이 그냥 그 무의의 조화로 펼쳐지듯이 에고의 작용이 아니라 무의로 그냥 우주의 이로운 일만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거 인격도 아니고요. 비로자나불이에요, 진짜로. 비로자나불이 우주에 뭔가 인격성을 가지지 않고 우주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거기에 뭔가 좀 인격적인 의미를 더 부여해서 환영의 몸을 나타내서 하고 있다라고 더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십지와 순수 인격을 초월한 비로자나불의 중간 단계 같은 묘사가 나와요. 이게 인도로 치면 이런 묘사가 시바신, 비슈누신, 브라마 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원래 신인데 인간처럼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 자명하지 않은 부분이에요.